모탈 컴뱃 시리즈의 주인공 리우캉입니다. 스콜피언과 서브제로의 인기가 워낙 많아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인지 모르고 있기도 하죠. 스토리로 보면 소림사 출신으로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입니다. 아우월드는 어스렐름을 침공하기 위해 모탈 컴뱃을 개최하였고 위기의 순간마다 리우캉이 활약하여 지구를 지켜내죠. 생스, 고로, 샤오칸 등 많은 아우월드 전사들이 리우캉에게 패배했습니다. 대회 도중 샤오칸의 양녀 키타나를 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모탈 컴뱃 4에서는 타락한 엘더가 신록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키타나는 리우캉에게 에덴이아를 통치하며 살자고 제안하지만 리우캉은 모탈 컴뱃 챔피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거절하죠. 그 후 생슨과 칸치가 연합하여 리우캉을 공격하였고 리우캉은 죽음과 함께 생숭에게 영혼까지 흡수당하고 맙니다. 지구의 수호신 레이드는 리우캉의 시체를 부활시켰지만 폭주하여 소림승들을 모두 살해하고 말죠. 뒤늦게 정신 차린 리우캉은 참회하기 위해 얼멧과 연합하여 싸우지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샤오칸이 전 차원을 지배하게 됩니다. 레이드는 샤오칸에게 죽기자 과거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후 과거의 레이드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만 역사가 많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지구 전사들이 죽어버렸고 리우캉이 사랑하던 키타나마저 죽습니다. 리우캉은 레이든을 증오하게 되었고 기존 역사대로 샤오칸을 무찌르려 하지만 레이든이 막아섭니다. 결국 둘은 싸우게 되었고 리우캉은 레이든에게 죽고 맙니다. 이때부터 칸치의 사연마로 부활한 뒤 과거에 죽었던 동료들과 함께 네덜랜드 소속으로 활동합니다. 칸치가 죽은 뒤론 신록을 섬기게 되지만 신록이 힘을 잃자 키타나와 함께 네덜렐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레이든도 리우캉처럼 타락하여 전사들을 모아 네덜렐름의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리우캉은 많은 병사들을 잃었고 요새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의 수호자 크로니카가 나타나 요새와 병사들을 복구시키고 리우캉에게 레이든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협력을 요구합니다. 과거 선역이었던 리우캉도 등장하게 되죠. 사형마 리우캉은 과거의 자신에게 레이든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결국 리우캉과 레이든은 다시 싸우게 됩니다. 뒤늦게 크로니카에 의해 수많은 시간대에서 리우캉과 레이든이 싸워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크로니카가 나타나 리우캉을 납치하고 사형마 리우캉이 모든 힘을 흡수합니다. 더욱 강력해진 사형마 리우캉에 의해 레이든 일행은 궁지에 몰렸지만 레이든은 리우캉과 융합하여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과거 리우캉과 사형마 리우캉을 모두 구해낸 동시에 크로니카조차 생각지 못한 변수였죠.
신이 된 레오캉의 활약으로 크로니카는 죽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가던 리우캉 앞에 생숭이 나타나 경고하는데요. 크로니카의 왕관이 없으면 시대가 붕괴되니 과거로 돌아가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리우캉은 생숭을 믿고 과거로 보냅니다. 이때 역사가 다시 바뀌면서 과거의 리우캉은 샤오칸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생숭은 왕관을 찾긴 했지만 동료들을 배신하였고 크로니카의 힘까지 흡수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려 합니다. 그때 미래의 리우캉이 등장하는데 생숭만이 크로니카의 왕관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차지하도록 일부러 놔둔 것이었죠. 결국 생숭은 소멸되었고 리우캉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쿵나오를 찾아가 모탈 컴뱃을 대표하는 전사로 훈련시킵니다. 만약 최후의 대결에서 리우캉이 패배하면 생숭이 전 차원을 지배하는 엔딩이 나오는데 후속작은 평행 우주를 배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평행우주 세계관으로 만든 모탈 컴뱃의 DC 유니버스에서도 리우캉이 레이든을 말리다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1995년도에 만들어진 모탈 컴뱃 영화 속에서 게임 설정과 다르게 나옵니다. 지구를 지키는 목적이 아닌 동생의 복수를 위해 생숭을 노리고 모탈 컴뱃 대회에 참가하죠. 하지만 뒤늦게 각성하여 생숭, 샤오칸을 무찔러 지구를 구하고 키타나와 연인이 되면서 끝납니다. 모탈 컴뱃 2021에선 아이돌처럼 등장합니다. 자신의 동료 쿵라오가 죽자 각성하여 카발에게 게임 속 기술들을 구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게임 속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훌륭이라는 새로운 주인공과 서브제로와 스코피언이 너무 강렬하게 등장해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후속작이 나와도 날로 셔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